안녕하세요. 가치관 플러스의 데니케이입니다.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유튜브 해야 하나요? 지금도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치관 플러스가 뼌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크게는 히틀러나 일본 군국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요. 또 가깝게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불화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들들 볶는다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늘 낮게 평가한다든지, 남과 계속 비교한다든지, 남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거죠. 결국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하나 박히게 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 많이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과 같은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를 돌아보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죠? 굳이 남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유튜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유명 유튜버분들이 나와서 유튜브 성공 방법, 유튜브 채널 성장기 같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유튜브가 잘 안 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혹 채널 성장 방법, 구독자 늘리는 방법을 기대하셨다면 여기서 시청을 멈춰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얻어가실 것이 있을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약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118명이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저의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118분에게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기준에는 성공하지 못한 유튜버로 보일 뿐이겠죠.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소위 잘나간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두 주 만에 구독자가 100명이 되고 한 달 지나니까 1000명이 되고 뭐 저처럼 채널 성장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화 같은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분들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서 해보기도 하죠. 썸네일도 잘 만들어보고 제목도 고심해서 골라보고 SNS에 홍보도 해보고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유명 유튜버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시청 시간하고 조회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저야 물론 제 영상을 애착을 갖고 성실하게 잘 보죠. 하지만 누구인지 모를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영상 만들어 놓고 기운 빠질 때도 있는 거죠. 누구는 유튜브에서 건물을 샀다더라,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애드센스로부터 편지를 받을 기준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유튜브를 계속 해야 할까요? 아마 대다수의 유튜버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유튜브 하면서 돈을 번다 하는 개념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자기가 찍은 영상들, 편집한 영상들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데 동영상 파일은 크고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그 링크를 카톡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했죠. 저도 처음에 딱 그 용도로만 유튜브를 이용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캐나다에 살 때여서 아이들 크는 모습을 부모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짤막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유튜브 링크를 이용해서 공유해드렸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아이들이랑 뽀로로 블록놀이를 하다가 거기에 스토리와 음악을 붙인 뒤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봤습니다. 만들어놓고 혼자 좋아라 하고 보다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뒤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들이 보시더니 재밌다고, 2편도 기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또 힘을 받아서 2편도 만들어서 올렸죠.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구글에서 편지가 왔어요. 영어로. 내용을 보니까 돈을 주겠다고 써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들이 뽀로로 영상들을 보다가 제 영상들을 봤나봐요. 그게 몇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죠. 그 전까지는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번다는 생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있어 유튜브는 저의 추억을 저장하는 공간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해 언론에서 다루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드림을 꿈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신문에서는 별것 아닌 영상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순식간에 구독자가 몇만이 되었다 하는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극이 될 수밖에 없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그보다 잘 만들었는데 내 영상은 여전히 조회수가 두 자리이고.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유튜브 현장도 다른 사회 현장과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유튜버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와 뉴미디어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생각한 이유는요, 대학원 수업을 듣는 중에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동영상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SNS 활동을 열심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트위터가 나왔을 때는 짧은 글들, 코멘트들, 자기 생각들을 올리면서 그것이 다시 리트윗되는 형태였죠. 그러다가 페이스북의 세상이 펼쳐지면서 사진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익숙한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글은 점점 짧아지고 사진이나 표정을 통해서만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인스타그램 등을 비롯한 여러 앱들이 그런 이미지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한순간의 이미지만이 아닌 좀 더 긴 형태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재밌는 순간 또는 본인의 일상, 때로는 사고 현장 등을 있는 그대로 올리거나 아니면 편집 앱들을 통해 간단한 편집 후에 올리고 있죠.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생생한 내용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너도 페이스북 하니 나도 페이스북 하는데 그럼 친구 추가하자 하는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너도 유튜브 하니 나도 유튜브 하는데 우리 서로 구독하자 하는 대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영상 만드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 구글을 통해 얻는 금전적인 이익도 무시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통해 분석해 볼 때 사람들이 이미 동영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지므로 유튜브라는 동영상 기반 플랫폼이 활성화되었고 그 가능성을 미리 파악한 여러 기업들이 구글과 손을 잡음으로 지금과 같은 결과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지 기반 앱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도 올해부터 인스타그램 TV를 론칭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대세는 누가 뭐래도 동영상이라는 말이죠. 자,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유튜브 계속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은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존버의 시간을 보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비록 구독자가 없어서 오늘도 기운이 빠지시겠지만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적어도 내가 트렌드는 잘 쫓아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귀한 지식이나 추억들이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웃음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달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나의 지인들을 벗어나서 불특정 다수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유튜브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소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구독자 수의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눌 예정이거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고민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시관 플러스의 데니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